김선정 아 사랑해. 남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걸 천사병이라고 한다죠. 제 남친은 천사병 말기입니다. 오늘 식당에 갔는데요. 저는 오이를 싫어해서 주문 전에 항상 오이를 빼달라고 하거든요. 제가 오이를 못 먹어서 오이는 좀 빼고 부탁드릴게요. 그냥 먹지. 나오면 자기가 골라서 먹으면 되잖아. 죄송합니다.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거야 지금? 죄송할 게 뭐가 있냐고. 오이 꼭 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오이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 있죠. 제가 오이 빼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. 자기 진상 같아. 그냥 먹을게요. 죄송합니다. 항상 이딴 식입니다. 카페에 가서 주문한 게 안 나와도 언제 나오냐고 못 물어보고 마냥 기다려요. 직원이 계산 실수를 해도 바로 잡지 못하고요. 지하철에서 제가 생리통으로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적이 있어요.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 앞에 자리가 났어요. 아, 여기 자리 났다. 그러네. 저기요. 아주머니,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진짜. 제가 감사합니다. 여친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남한테 자리를 양보하더라니까요. 천사병을 부리고 싶으면 나한테도 부리던지. 타인 한정 천사병 남친 때문에 저만 속 터져요. 이거 못 고치는 병일까요? 매너 있게 대하는 거 좋은지 누가 모르냐고. 근데 내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것부터 챙겨야지. 최악이야 최악.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. 진짜 오늘 이렇게까지 그 정도야? 이렇게까지 열을 내는 뭐 너무 많아 진짜. 일단 주먹 내려요. 일단 주먹 내려. 사람마다 그 뭐라 해야 되지? 매너? 같은 게 이제 다 기준치가 다른 거고 이게 남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은. 이기적이야. 난 너무 이해가 가. 누가? 알바생이? 이 남자친구가 이해가 된다고.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. 진짜 알러지가 있는 뭐 특수한 상황이면은 화를 내겠지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내가 그냥 뺏어 먹을 수 있잖아. 아니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. 싸우게 될까 봐 그러는 거야? 아니면 그 행동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? 분란을 만들기가 싫은 거야 나는. 근데 그 분란을 안 만들려다 더 싸우게 되면 오이를 혹시 죄송한데 빼주실 수 있으세요? 이게 약간 분란을 만드는 그런 건 아니잖아. 근데 제가 오이를 못 먹어서 오이는 빼고 부탁드릴게요 라고 써있지만 이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럼 오빠 생각이지. 오이 이리 와봐. 뭐 이랬냐고. 네 여친이 보낸 사연 같아. 아니야. 오이를 진짜 안 빼줘서 화가 난 게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서로 연인의 관계인 거잖아요. 근데 타인 앞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자기가 좀 무한하게 만드는. 난 이러진 않지. 그게 싫다라는. 이렇게까지는 안 해 형. 인상 표현. 나를 왜 무한하게 하냐고. 자기 착한 척 하려고 나를 무한하게 하고. 너무 당했어. 나는 무한하게 안 해요. 무한하게는 안 해. 항상 근데 그런 식이라니까 그 사람들은. 쓰레기인 것 같아. 나 쓰레기 왜 이러는 거야? 진짜 이해가 안 가. 진짜 잘했어. 미친 것 같아. 오이는 내 권리야. 우리가 이렇게까지 광분이 되는 거는 이런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못된 사람한테 피해 보는 것보다 더 속 터지는 게 막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게 와 답답함이. 그러니까 나는 게다가 왜냐면 억울한 이미지까지 써. 진상. 그렇지. 주문 계산 잘못한 거나 그 마지막 그 지하철에서 그거는 형들 어떻게 생각해? 나는 가격 같은 경우도 그냥 한 1,000원, 2,000원 더 나오면 그냥 가요. 10만원, 20만원이면? 그러면 얘기를 하겠지.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선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. 진짜로? 그럼 네. 만약에 엄마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 1,000원, 2,000원. 어머님들은 그거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싶잖아. 그래. 아, 엄마 그냥 가 이래? 엄마가 싸우지. 그럼 내가 그냥 가.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. 완전 재벌이시네요. 재벌이야.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좀 싸우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. 자본주의 짱이잖아.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한 줄 알아? 왜 민주주의까지 나와? 그렇게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주주의까지 나와. 내가 1,000원 2,000원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1,000원 2,000원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. 휘인 씨는 이런 딘딘이 이해가 가세요? 상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도 노약하신 분이 계시거나 하면은 여자친구가 좀 괜찮아 상태도 괜찮고 서로 그러면 그냥 앉으세요 양보하면 그래 우리 좀만 참자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대처가 조금 약간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다는.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. 선의 목적은 지금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거 못 봐. 여자친구가 아니었을 때는 이제 본인한테까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치. 자기 사람이 되니까 또 그게
아닌 모습을 발견. 난 내 사람한테도 엄청 잘해. 아, 오빠가 이렇다는 건 아니야. 야, 이제 점점 수상하다. 진짜 에이, 이거 네 얘기 아니야? 나 착하잖아. 휘인아, 나 착하잖아. 착해. 지하철설은 좀 이해가 안 가. 내 여자친구가 지금 아픈 상황인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.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이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.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야. 이제 술 먹고 지나가고 있었어, 여자친구랑.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보고 어? 엄카다, 엄카! 이랬어. 근데 내가 아, 네, 안녕하세요, 엄카예요 하고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엄카 아니야! 막 아, 카! 막 여자친구가 막 불같이 막 싸우려고 그런 거 같아. 아니야, 나 엄카야! 저 엄카예요! 막 그냥 가, 어, 괜찮아요! 나 엄카야! 야, 우리 아까 저거 엄카로 계속 한 거야! 어감이 이상해!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그런 성격이었어. 난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야. 성향 차이일 수 있죠. 근데 이제 나의 성향을 이 사람한테 이제 약간 주입시키듯이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는. 맞아, 맞아. 아, 귀여워. 참아요. 아, 좀 진짜 갈게요. 착한 아이 컴플렉스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야 되거든요. 맞아. 남들은 편해야 돼요. 우리 막둥이 같은 경우는 막둥이만 힘들어요. 어, 씨. 맞아.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막둥이는 지금 오이도 못 뺐죠. 지하철에 앉지도 못했어요. 주문을 제대로 다시 고치지도 못했어요. 남친의 욕구만 다 실현됐어요. 그죠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막둥이가 착한 아이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또 들기도 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에 막둥이가 자기 생각에 의심을 가질까 봐 저는 그게 또 걱정돼요. 그렇지. 내가 진짜 오이 진상인가? 지하철에게 앉으려고 하는 게 잘못인 건가? 정작 막둥이 남친도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. 자기만족이야 진짜. 어. 제일 아껴줘야 할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인데 당사자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계속 저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계속 안고 가는 거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보일 것 같아요. 원래 악마는 천사의 얼굴 하고 있지.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 괜찮은 척해도 다 드러나는 걸 별 우쭝한 입술 차가운 네 말투에 왜 내 맘을 의심해 네가 제일 잘 알면서 미안하단 말이 입에 붙어서 yeah. 또 미안해 슬쩍 말을 꺼내보지만 눈치밥에 재혼아 몸살 말라 그래 오늘은 이래저래 늦었어 yeah. 쓸데없이 핑계만 늘어놓고선 yeah. 날 안아줘 my baby 바보 같은 맘 말해줘 너에게 난 나빠 아파 바빠서 네 맘 아파서 나빠 내가 나빠 내가 바빠서 네 맘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. 요것도 요것도.